자, 직업 묻고 답하기입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뭐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do인데요. 두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두는 하다시의 대장이고, 뜻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갑자기. 어이구야, 안 켜졌구나. 하다시의. 근데 아까 전에 보였다가 또 안 보여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고? 네, 아까 전에 보이더니 또 안 보여요. 아까까지 그 What do you do 할 때까지 보이다가 갑자기 두 얘기할 때 갑자기 안 보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너는 한이가 보이는데요. 너는 한이 말고 너는 한다. 선생님 혹시 선 말고 계세요? 아니요. 자꾸 아니, 나왔다 안 나왔다요? 어, 네. 아까부터 계속 한번 제가 이따가 한번 이거 하면 안 나오면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또 안 나와요. 아까 전에 또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너는 한다라는 표현은? You do. 오, you do. 오, 너는 한 안 한다는. 아, you don't. 아, you don't. 맨날 저런다. 아, you don't do. 할 수도. 너는 한다라는 표현은 you do. 너 you do인데 누가 나 만든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 따라가야 돼요? 하다시요. 하다시 두! 하다시 두면 두 속에 뭐가 숨어있어? 두 쪽에요? 두 속에요? 두 속에 두가 숨어있죠. 그래서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너는 안 한다 You don't do. You don't do. 까만색 두가 not이랑 합쳐져서 don't 만들고 빨간색 두는 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말고 너는 아, 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do? Do You do You Do Do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든 너는 한다라는 기본 표현이 하다시 두니까 하다라는 뜻의 두 속에 하다시 두가 숨어있죠. Do you 그러니까 그래서 you? 상대방이 뭐 하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두유하니까 계속 오케이, 오면 그래서 오면 두유 생각나요. 그래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I'm a cook. I'm a cook. 그렇죠. 아, cook은 조심해야 cook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할 얘기가 있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cook은 요리 요리사랑 요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cook 뒤에 어를 붙이면 er이겠지. er를 붙이면 요리 기 도구 또는 기구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아우 똘똘합니다. 근데 이게 네. 좀 뭐 특별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단어들은 전부 다 그렇지. 노래하다라는 뜻. 예를 들어서 노래하다는 영어로 sing이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사람은 가수로 하면 되겠네. 가수는 singer. 그렇죠. ER을 붙여서 보통은 사람을 만드는데 쿡은 ER을 붙이면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죠. 이게 이런 애들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애들이 많단 얘기야. 맞습니까? 얘가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맞췄네. 오. 와, 전번에 했던 거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직업 묻기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랬더니 I'm a doctor. I'm a doctor. 저는 닥터입니다. 닥터. 예. 닥터 한번 써볼까요? D O C T O R. 오. 제가 저번에 기억나요. 아주 안 좋죠. D O G T E R. 도그. 개를 만들어놨죠. D O G 하고 개인데 dog. Dog. Doctor. 예, 너 뭐 하니? What do you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했더니 저는 가수예요. I'm a singer. 아까 했던 녀석이죠. I'm a singer. 발음을 singer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singer가 아니고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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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춤추는 사람이에요. I'm a dancer. 그렇지. I'm a dancer. 전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I'm a farmer. Farmer 한번 써볼까? F-A... 아, 뭐 맞네.
M R 아 잠깐이에요. 아 이거만 아 처음부터요. F A R M E R 와우. 파머가 농사짓는 사람이면 그뭐 팜의 뜻도 있겠네. 팜은 농사하다. 그렇죠. 농사짓다. 농사. 뜻도 있고 농사라는 뜻도 있어. 나이스! 나이스! 클리퍼? 저는 선생님이에요. 아 이거 티처. 티처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T-E-A-C-H-E-R 오. 이거 그냥 티치만 하는 거. 오, 그러면 teacher가 있으면 teach도 있겠네. teach의 뜻은 가르치다. 오, 지난번하고 완전 180도 달라졌네요. 훌륭합니다. 퍼펙트. 오케이. 오케이, 쓰기 시험도 퍼펙트 해주세요. 네. 오늘도 30분 안에 가겠다. 오케이, 좋겠다 그래. 미리 집에서 딱딱 준비해놓으니까 금방 끝납니다.